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빠른 복귀를 바라는 우리 가수 황희용 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 강경윤 기자, 저에 관한 언론 인터뷰를 해놓고 자신이 기사를 안 쓰고 이진호 유튜버인 제3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서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기자의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협회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서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기자협회입니다. 네, 기자협회죠.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기자가 이제 저에 대한 취재를 해서 이제 취재원으로 이제 뭐 기사를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저랑 취재한 내용을 기자 윤리 강령을 위반하고 유튜브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그걸 방송에서 틀어버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자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랑 얘기했던 내용을 그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그쪽에 넘겨서 그 유튜버가 방송을 했어요. 그 유튜버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원래는 그렇게 알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팀이 네, 아닌 이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회사 차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고소장을 넣어야겠네요. 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취재원과 얘기한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 윤리 강령에 위반됩니다. 제가 그걸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기자 윤리 강령을 위반한 거고요. 대신 기자협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경훈 기자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명 기자 저와의 내용을 우리 이진우 유튜버에게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아니, 자살방지협회 소장님께서 자살을 빌미로 극단적인 선택을 빌미로 기사 수정을 해달라고 해놓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그 모순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이 기자님. 네네. 내가 금방 이진호가 예. 올린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기자님이랑 통화한 내용은 안 올렸는데 네. 제가 차명으로 올린 적 있나요? 이 기자님 처음에 차명이라고 썼잖아. 네네. 제가 필명이라고 얘기해서 그 수정 본인이 한 거죠? 네, 제가 했죠. 그리고 제가 황용 씨 학교폭력 옹호한 적 없다고 했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나는 이진호 유튜버 주장했다고 했죠? 네. 주작. 그리고 네. 제가 최송봉이 자살 얘기하고 내가 그러면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자살 얘기가 나온 거는 이진호 유튜버 고소 내용 써달라고 했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유서에 이진호 유튜버 당신 이름 다 들어가야지 바꿔주겠냐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 최성봉 유서예요? 최성봉이랑 네. 제가 그러면 애기 아버지로서 권영찬이 만약에 정말 극악사태가 돼서 자살해서 당신들의 이름이 나와야지 정신 차리겠냐고 내가 얘기했죠. 네네, 맞아요. 제가 자살로 협박하는 게 느껴졌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진 마시라 그렇게 얘기는 했죠. 그죠. 근데 왜 네. 그거를 이진우 씨한테 그거 원래 네. 취재원에 대한 얘기를 다른 타자에게 그것도 유튜브에 넘기면은 기자 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아까 그게 선생님 그게 네.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그 사실을 제가 그걸 왜 이진우한테 넘겼어요? 뭘 넘겼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진우 유튜브 방송 못 보셨어요? 제가 이진우 씨 네. 방송분 캡처해서 맞아요. 제가 네. 보내드렸어요.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던가 협박을 해서 전체 기사를 수정해달라고 하니 아니잖아요. 차명을 필명으로 쓴 거는 선생님이 인지하고 필명이란 거 확인하고 수정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황용 씨 학교폭력 옹호한 적이 없고 이진우 유튜브의 주장 영상만 잡고 싶다고 해서 수정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최성봉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진우 유튜브 고소 내용 넣어달라고 하고 단독 내용도 내가 빼달라고 했죠. 근데 단독 내용은 넣으신다고 해서 내가 넣으라고 했죠. 네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제목이 틀려갖고 내가 빼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죠, 그죠? 네네네. 사실은 그때 제 말 들었으면 그 내용은 강경윤이가 그대로 복사한 경우에는 안 겹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네. 취재 내용을 이진호랑 어떤 사이세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 연락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거를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께서 어쨌든 전화를 하셨을 때 그래서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일러 바치고 막 그 전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한 항의가 왔는데 네. 이런 게 사실이 맞냐? 뭐 황영훈 영상을 어떤 걸 올렸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기자입니다. 네, 기자협회죠.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랑 취재한 내용을 기자 윤리 강령을 위반하고 유튜브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그걸 방송에서 틀어버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자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랑 얘기했던 내용을 그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그쪽에 넘겨서 그 유튜버가 방송을 했어요. 그 유튜버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원래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팀이 네, 아니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회사 차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고소장을 넣어야겠네요. 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확인 과정을 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제가 기사 전체를 수정해달라고 하고 자살협박을 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녹음을, 선생님도 녹음을 해야 했지만 나도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네네네. 이진우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권영찬이 자살을 한다는 협박으로 전체 기사를 아니잖아요. 차명을 잘못 실수로 인정해서 필명이라고 해서 본인이 수정하신 거잖아요, 그거는요. 네, 맞죠. 제가 선생님 의견 다 반영하고 싫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진우 유튜버 고소하겠다고 내용 넣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그거랑 단독 내용까지 빼면 기사에서 그거 내가 인정했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뭐... 왜 내가 자살했다라고 자살을 빌미로 기사를 수정해달라고 이진우 유튜버한테 그렇게 이진우 유튜버가 잘못 정리한 건가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나요? 저는 어쨌든 선생님께서 그렇게 항의가 이렇게까지 와서 네, 그렇게까지 와서 저는 어쨌든 뭐 그 부분이 대체 진위가 뭐냐? 네. 황영은 어떤 영상을 올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지. 거기를 뭐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선생님 제가 기회를 네. 드릴 텐데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건 사실과 다르다. 관련 자료와 증빙 자료를 기자에게 제출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수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죠. 문영찬 씨는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시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렇게 주작이라고 수차례 주장을 하셨던 그분께서 어쩜 이렇게 초등학생도 안 하는 행동을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일러 바친 게 아니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혹시 도둑이 재발저린 거 아닐까요? 이선명 기자? 하지만 이선명 기자가 제 기사를 반영해 줬기 때문에 이선명 기자는 지금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선명 기자 이것도 기자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자협회입니다. 네, 기자협회죠.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기자가 이제 저에 대한 취재를 해서 이제 취재원으로 이제 뭐 기사를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저랑 취재한 내용을 기자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유튜브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그걸 방송에서 틀어버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자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랑 얘기했던 내용을 그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그쪽에 넘겨서 그 유튜버가 방송을 했어요. 그 유튜버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원래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팀이 네, 아니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회사 차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고소장을 넣어야겠네요. 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